네, 반갑습니다. 산골짜기 TV입니다. 오늘은 그 개역 개정 성경을 버려야 교회가 산다 하는 영상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성경 번역본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마스커스 TV에서 올린 영상이었는데 제가 뭐 찾아서 본 것은 아니었고 AI가 추천을 해줬길래 보니까 내용을 잘 얘기했더라고요. 그리고 차근차근 잘 얘기해서 저도 많이 수긍을 했고 또 번역 성경을 선택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수정할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제 개인적으로는 번역본에 대해서 크게 그 신경을 안 썼고 그냥 나오는 대로 예전에는 개역 한글판 썼었고 또 개역 개정판 나온 다음에는 또 개역 개정판을 주로 읽으면서 왔는데 그 예배에서 사용하는 성경이었기 때문에 계속 그냥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처음 읽으시거나 또 이제 성경으로 막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을 형성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이 성경 번역본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우리 여기 산골짜기 TV 구독하시는 박현경 님께서 저한테 어떤 성경 번역을 사용하시냐 이렇게 질문을 해왔길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안 해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어차피 번역본은 불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본 비교해보면서 또 읽다가 궁금한 부분이나 좀 애매하다거나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거나 그러면은 보통 이렇게 비교도 하고 원어나 영어나 이렇게 다 참고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신경을 안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정리를 하면서 번역본을 뭐딱 추천을 한다기보다는 그 번역본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번역본을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 완전한 번역이다라고 주장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 강하게 주장하다가, 다른 성경은 뭐 사탄이 바꿔놨다느니, 이런 식으로, 또 혹은 그 오역 때문에 이단들이 창궐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정 부분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성경을 지금 읽고 있는데, 이거 사탄이 바꿔놓은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성경 자체에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느낌이 들겠습니까? 그것은 지나친 것이다.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님께서는 어떤 번역본이든지 간에 지켜지도록 보호해 주시지 않았겠느냐? 큰 흐름이나 중요한 줄기들은 그렇게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의 선택이나 또 번역본에 있어서 약간 교리적 차이에서 약간 강조하는 부분, 또더 드러나거나 더 숨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번역을 읽을 때 감수해야만 합니다. 심지어 킹제임스 버전을 읽을 때도 이게 원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에서 그 문맥에 맞게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선택 자체가 바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번역 자체가 해석이기 때문에 이 해석된 성경을 우리는 읽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차피 번역본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좀 전체적인 의미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구축해 놓은 그런 건전한 교리들을 또 습득해 가면서 성경을 읽어가는 것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버리는 것은 아니다. 성경 번역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만약에 개역 한글판 오류가 많은 이 개역 개정판을 읽었다. 그랬을 때에 이걸 읽는 사람들 다 이단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일부 오역 때문에 이단들에게 그런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이단이 된 것은 성경 오역을 잘못 읽어서 이단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미 미혹이 됐고, 그런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그런 식으로 그 오역을 찾아서 자기한테 맞는 걸 끌고 가서 그렇게 이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 오역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영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그런 식으로 풀어가면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좀 우리가 걸러서 들어야 될 주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저는 익숙한 성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개역 한글판을 읽었다 하면 그 개역 한글판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익숙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으로 바뀌어서 이제 또 생소하니까 성경 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는데 또 이것이 익숙해진 다음에는 익숙한 성경으로 계속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오역이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 고쳐가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익숙해진 성경이 있으면 그 오역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은 고쳐가면서 읽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부분을 읽을 때에 다른 부분과 계속해서 묵상이 되면서 연결이 돼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흐름이 파악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모든 것을 현대어로 바꿔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읽어서 익숙하게 만들지 않으면 묵상할 때 사용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성경은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게 책별로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한 장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익숙해져서 다른 성경과 계속 머릿속에서 또 마음속에서 대조가 되면서 다른 성경과 함께 연결을 해가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익숙해진 성경을 더 깊이 읽으면서 묵상을 하시고 또 부족한 부분은 다른 번역본을 보면서 보충을 하시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깊이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안정감 있게 성경을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새로 성경을 선택하는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이나 이런 다음 세대가 성경을 선택할 때 어떤 성경을 선택하는 게 좋겠는가. 그렇게 본다면은 문제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은 그냥 익숙한 성경이 좋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은 이제 공부해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마스커스 TV에서 얘기한 것 중에 조금 제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은 그 개역 한글판 성경 이것이 한자에서 번역을 해서 번역이 상당히 불완전하다 하는 쪽으로 좀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번역의 기본은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한 이것이 그런 식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한자에서 한글로 번역을 했죠. 그러나 다시 한글을 그 영어나 헬라어를 보면서 다시 대조해서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한 것을 다시 또 주석이나 또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어휘를 또 이렇게 고쳐나가면서 지금 잘 읽혀지는지 뭐 맞는지 표현이 맞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완성이 됐을 때또한번 헬라어 성경, 원본 성경과 원어 성경과 대조해 가면서 읽으면서 이 의미가 맞아지는지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이 한글이 좀 익숙하지 않은 선교사님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글 번역 이제 한자에서 한자를 아는 이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한글로서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한글 번역한 그걸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다시 또 대조해 가면서, 원어, 영어 계속 대조해 가면서 다시 수정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글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그 과정에 있어서 보면 다 원어로 번역한 것이나 진배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그 교정을 하고 수정해서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그냥 번역의 기본입니다. 이 원어를 대조하지 않고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을 만약에 번역한다고 해도 영어에서 한글로 바로 번역하는 이런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죠. 그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다시 원어와 대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없이 킹제임스에서 한글로만 번역했다, 그거는 엉터리가 되는 거죠. 다시 원어와 대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글 표현을 다시 한번더 수정해야 되고, 또그 수정된 것을 원어와 대조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몇 번의 이 과정을 거쳐야만 번역본이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 번역에 있어서 정확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짐작은 옳지 않은 것이다. 모든 번역본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원문에서 직접 번역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편견에서 또 혹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번역의 그런 그 틀에서 좀 벗어나서 번역을 할수 있었다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큰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모든 번역은 다 원문과 대조하면서 번역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번역의 역사에서 우리가 보면은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죠. 사실 이 부분은 은혜롭지가 않아서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비싸고 또 많이 팔리는 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이 개역 개정으로 바로 번역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표준 새번역이 있었습니다. 표준 새번역이 사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번역이 된 책이 맞습니다. 1993년도에 번역이 됐는데 이 표준 새번역은 이제 이 옛날에 번역한 성경이 표현이나 여러 가지 그 의미가 지금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제 좀 바꿔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이제 표준 새번역으로 성서공회에서 정말 정성을 들여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너무 생소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교회에 반발이 있었던 거죠. 그잘안 쓰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잘안 쓰이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그냥 개역 한글판이 쓰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12년도가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저작권이 만료가 됩니다. 개역 한글판의 저작권이 만료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그 뭔가 돈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급하게 번역한 성경이 개역 개정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별로 바꿔진 것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새로 나왔는데 표현이 예전 표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의도가 보이는 거죠. 그냥 교회에 많이 쓰이도록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작권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온 성경이 개역 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뒤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뭐 성경이 새 찬송으로 바뀌게 되면서 얽혀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은혜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것이 낫고,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실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은혜롭게 보존을 해주셨다고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나가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교회 역사를 훑어보면은 뭐 그런 예들이 많죠. 정치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이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얽혀서 내려진 결정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런 것들을 이해를 도우시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내가 어떤 성경을 선택해서 읽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표준 새번역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표준 새번역이 뭐냐면은 굉장히 좋은 원칙을 가지고 번역을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섯 가지 표준 새번역 번역의 원칙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10대와 20대, 그리고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현대어로 번역한다. 그래서 현대어로 잘 바꿔서 번역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용어들, 이런 것들도 이제 어법에 맞게 하면서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보면 원어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우리의 어법에 맞게 표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교회 학교 교육에 사용할 수 있는 번역이 되도록 한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네 번째, 고유명사의 음력은 개역을 따른다. 이미 뭐 도마, 마태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카톨릭에서는 또 마테오, 뭐
토마스 이런 식으로 바꿔놓으니까 오히려 더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고유명사로 정착이 돼버린 그런 인명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써도 괜찮은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 개신교에서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용어는 할수 있는 대로 바꾸지 않는다. 네, 중요하게 이미 정착이 되고 고착이 되어 있는 용어를 바꾸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접근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좀 자기들이 좀 힘들더라도 공부를 해서, 아, 이 뜻이구나. 한 번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쓸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처음 읽을 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까지 모두 다 해결하면서 번역을 하면 성경이 또 지나치게 가벼워질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이전 성경과 너무 많은 그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새번역이 가지고 있는 위치가 상당히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 새번역으로 성경 한번 읽어보자 이래가지고 찾으시면 또 검색이 잘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새번역 성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표준 새번역에 원래 있었던 조금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새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나왔으니까 새번역 성경 검색하셔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번역을 선택했을 때 개인적으로 읽는 것은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예배에 참석을 해서 함께 읽을 때는 또 다른 분들이 읽는 성경과 다르면은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은 또 감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모든 교회에서 다 거의 다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선택해서 읽겠다라고 선택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오류가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좀 수정을 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성경을 읽으실 때에 어떤 번역본을 읽을 것인가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번역본을 선택한 것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어차피 보충해가면서 교정해가면서 읽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 성령은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도와주십니다. 제가 참 의아한 것은 킹 제임스 성경을 그렇게 정확하다고 얘기하시고 그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다른 주장을 보면 성경적이 않은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번역을 읽었으면 정확한 성경적인 견해,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역본이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킹제임스 성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읽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읽으면 오류가 있는 포함된 그런 성경을 읽더라도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 해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령께서는 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다. 이 부분은 좀 애매하구나. 그런 것을 오히려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혹은 또 이해가 안 돼. 좀 막히거나 그럴 때 다른 도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상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고 또한 전체적인 문맥과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성경 읽기에 가장 기본적인 육하 원칙을 적용하셔서 그렇게 읽어 나가시면 우리가 어떤 번역본을 선택해서 읽든지 간에 항상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정석이다. 이런 것만이 최선이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어떤 부분에서는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참작하셔서 번역본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